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원이요. 아, 네. 어, 너무 좋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또 반갑네요. 네, 또 반갑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두 번째가, 네. 이제 코골이의 원인 중에서, 네. 그 비염이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네. 봤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비염이 코골이를 유발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네. 비염 자체가 심각한 문제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은 비염과 코골이. 비염이 생기면 왜 코를 골까요? 비염이 생기면 코로 숨을 쉬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코로 안 쉬고 뭘로 쉬죠? 입으로. 입을 벌리죠. 네. 입을 벌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자, 턱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입을 벌릴수록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뒤로 가죠. 네. 뒤로 가면 뭐가 있나요? 기도가 있죠. 네. 기도 쪽으로 턱이 처지면 구강 안에 있는 혀도 같이 이렇게, 아, 내려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도를 막는 현상이 생겨요. 혀가, 아, 기도를 막는다고요? 네. 네, 네. 혀가 나쁜 놈일까요? 혀가 나쁘진 않죠. 그렇죠. 내려앉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 네. 또 하나는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숨을 세게 쉬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빨대를, 네. 말랑말랑한 빨대예요. 살살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오죠. 네. 근데 입구를 이렇게 막아요. 네. 살짝 막으면은 잘 안 들어오니까, 그쵸. 어떻게 돼요? 세게 빨죠. 네. 그러면 빨대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짜부라져. 네. 기도도 여기가 짜부라들어. 그러면은 여기가 쫙 좁아지면서 기도가 숨이 잘 안 나요. 네. 숨을 세게 쉬는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소리가 확 커지는 거죠. 네. 느리게 가는 자동차는 조용하지만 세게 가는 바람을 바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네. 그처럼 속도가 빨라진 만큼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코를 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단순히 이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비염이 있다는 건 숨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답답하다는 것은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그럼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사실 우리 살면서 없어요. 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근데 비염이 있으니까, 네.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아우 좀 답답해 하고 마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비염이 조금 있으면 뭐 이 정도 비염에 괜찮지 뭐 병원도 안 가고, 근데 뭔가는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 작은 불편함도 아이들한테는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애가 비염이 있는지, 너 비염이 있냐? 몰라요. 비염이 이미 다 막 콧물이 막 나오고 심각해져요. 코가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코 비염에. 그냥 그런 상태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죠. 애가 비염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가 이제 상당히 진행된 상태거든요. 입을 벌리고 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이거 평상시에도요?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게 입을 딱 담고 야무지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 얘가 코로 숨 쉬는 게 문제가 있네. 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초기에 발견을 하려면, 애한테 물 한 모금 이렇게 입에 머물고, 네. 코로만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물 마시지 말고, 한 10분만 있어봐라. 게임하자. 해서. 누가 더 오래 있는지 게임하자. 해서, 10분을 넘어가면, 아, 코로 숨 쉬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답답해가지고 꼴깍 생기고 이제 입으로 숨을 쉰다. 10분 되기도 전에 코가 아예 막혔으면 뭐 1분은 커녕 30초도 힘들잖아요. 5살한테 10분 참으라 하면은 그럼 5분만 할까요? 네. 어른은 10분, 네, 네, 아이들은 5분? 네, 네, 네. 뭐. 근데 5분 정도는 게임하면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코로 숨쉬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요. 네네. 코로 숨쉬는 게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제 그 작은 아이한테 콧구멍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뭔가를 또 네. 이제 봐야 네. 내시경을 해서 봐야 자 아데노이든지 또는 비염 때문에 여기가 부어서 잘 안 되는지 네. 그냥 애가 태생적으로 좀 그 코에 문제가 있는지 네. 좀 파악을 해보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히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아이들 수술도 그렇고 그런다고 그 아기한테 항생제를 먹일 수도 아이의 그런 면역 기능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재밌는 아이템을 개발한 게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코클링? 요거에 정말 자연 친화적인 숨 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신기한 제가 개발한 것 중에서 이거는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 속냄새는 치고 해봐서 좋으면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비염 어릴 때 안 고쳐가지고 평생 부정교합에 키 안 컸지 성격 예민해졌지 이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비염이 있으면 지금 부정교합이나 네. 뭐 이런 게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비염이 있으면 지금 부정교합이나 네. 뭐 이런 게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네. 코로 숨을 못 쉬면 입을 벌린다.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입을 벌린다. 네. 입을 벌리면 네. 이 구강의 모양은 네. 혀가 만들어요. 네. 혀의 모양대로 구강이 쫙 만들어지는데 네. 혀가 아래로 가 있으면 이 상악 네. 위턱이 제대로 성장 못하고 좁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래턱이 만들어져요. 좁은 곳에서는 치아가 나와서 반듯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좁은데 막 비쭉비쭉 비틀비틀 막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코로 숨을 못 쉬는 문제로 시작한 게 부정교합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눈으로 보이는 네.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당연히 네. 숨 쉬는 게 답답한데 네, 그렇죠. 자다가 자꾸 깨고 안 깨도 잠을 계속 뒤척이게 되거든요. 그럼 깊은 수면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애는 성장이 느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성장 클리닉이 뭐 몇백만 원씩 다니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애도 스트레스, 경제적으로도 그래. 아이들도 한참 성장기 때는 이게 조금 큰 차이가 얼마나 되게 커요. 되게 크죠. 예. 근데 그 한참 큰 커야 될 성장기 때 제대로 못 따라가면 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애 인성이나 성격 발달에 굉장히 문제를 있기 때문에 이건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거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게까지 되게 심각하게 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 그냥 아니,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서 너무 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20살, 30살 돼가지고 젊은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치아가 너무너무 삐뚤삐뚤해가지고 손 쓰기도 힘들 정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물어보면 어릴 때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 비염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기도 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코호흡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게 건강에 진짜 악영향을 엄청 주네요. 그냥 그 비염 네.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래서 코골이 자체는 그냥 그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를 내가 알려 막 말하는 어떤 비명일 수도 있고 아우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조치를 취하자는 거예요. 네. 코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호흡의 문제예요. 네. 소장님. 네. 아데노이드가 뭔가요?
그 영상에서 아데노이드 네. 형 얼굴이라는 말씀을 네.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대충 아 이런 게 아데노이드 형 얼굴인가 보다 하는데 네. 일단은 아데노이드가 무엇인가 부터 네. 시작해서 조금 설명을 그게 해볼까?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만은 번역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좀 낯선데요.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 또는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우리가 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이 그 정도 알죠. 혀가 뭐죠? 형 목젖은 뭐라고 하죠? 그죠? 옵스 네. 좀 없어 보이죠? 네. 목젖이 없어진 네. 사람도 많아요. 네. 아, 그, 어쨌든 목젖은 이제 우블라라고 하는 표현을 의학적인 용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학 용어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익숙지 않은 영어죠. 네. 신체 용어이기 때문에 아데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학 용어? 의학 용어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 용어도 아니고 뭐랄까 그냥 신체를 지칭하는 용 네. 용어죠. 근데 거기다가 뭔가 아데노이드형 얼굴 하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렘수면 하면 오, 무슨 수면인지 굉장히 멋진 뭐 특별한 수면 같잖아요. 렘 REM이거든요. Rapid Eye Movement.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렘수면 하면 뭔가 대단한 수면 같잖아요. 그처럼 아데노이드 얼굴 옛날에는 그 아데노이드가 커서 네. 얼굴이 변형될 정도까지 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환경 탓이죠. 그러니까 자 아데노이드는 우리 코로 들어오는 거를 방어해주는 그 방어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어, 부비동 알아요? 부비동 알긴 하지만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속에 들어있어요. 저기 네. 목젖 위쪽 그 코하고 목 그 연구개 위쪽에 네. 이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얘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들 잡아먹는 이렇게 방어하는 놈이에요. 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아데노이드가 기형적으로 커서 숨길을 막아서 애가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좀 변형된 성장이 그렇게 된 아이들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외국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 진단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데노이드가 크지 않아도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이 이상하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지 않고 넌 왜 특이하게 생겼니? 라고 하는 그게 가혹한데 얼굴 네. 변형되기 때문에 그게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생긴 얼굴형이 그냥 우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아이들 통해 얼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아데노이드가 아닌 사람도 꽤 많더라. 아데노이드가 문제가 아닌데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진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형이란 거는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상악은 좁고 입은 벌어지고 이렇게 네. 돼서 얼굴이 길어지는 형 얼굴을 네.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아데노이드가 아니어도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된 아이들이 네네. 많이 생겼다는 거가 이게 환경의 문제, 비염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뭔가 아데노이드형 얼굴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막상 당사자가 내 얼굴이 아데노이드형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기형적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뭐 그럴 건 아니다. 라는 아니 아이데노이드에 대한 얼굴이라는 말 쓰지 말자는 네, 쓰지 말자. 네, 쓰지 말자. 아. 네, 네. 아이데노이드가 아닌데 아데노이드 형 얼굴이라고 하면 어떻게? 동생 얼굴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어? 좀 안 된 얼굴. 잘못된 얼굴. 네. 더 이상한가?
그래서 그런 네. 얼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지식은 좀 필요하겠다. 결국은 코로 숨을 모셔서 그런 얼굴이 됐지 네. 아데노이드가 어떤 네. 작용을 해서 얼굴을 그렇게 변형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지칭됐던 아데노이드 형이란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충 그쵸? 뭐 지금 상황이 좋고 뭐 이런 얼굴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꼭 아데노이드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비염이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도 그렇죠. 그런 얼굴형이 생긴다. 그럼 그런 변형 과정이 지금 네. 코로 숨을 못 쉬어서 턱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입을 벌리고 혀도 내려가고 혀가 충분하게 상악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걸 딱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쁜 아치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이빨은 울퉁불퉁이 아니고 좀 삐뚤빼뚤 나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악은 배열이 되고 그게 성장기까지 계속 이어져 버리면 완전 망하는 거죠.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그 과일을 해가 잘 드는 곳에 하면은 잘 성장을 하지만 이쁘게 크지만 어디 저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그 호박이 틈 사이에 만약에 꼈다. 그러면 호박이 동그랗게 될까요? 그 틈에 맞춰갖고 완전히 기억력으로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아이들의 환경이 그런 그 호흡 환경이 그런 얼굴형을 만들죠. 아,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아데노이드형이라고 하는 얼굴형은 있지만 그게 꼭 아데노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비염 때문에 그런 얼굴형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코로 숨을 쉬는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데노이드형 얼굴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게 이제 부정교합이라든지 성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뭐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이해가 좀 잘 됐어요. 거기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네, 그러면 저희 신랑이 좀 비염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반품하세요. 네? 아, 반품. 반품은 일단 어려우니 해결을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잘한다.